아가씨도 참... 왜 그런 전화까지 하고 그럴까? 누가 무슨 전화를 썼는데요? 생명의 전화. 누가 죽을라 했어요? 별 그렇게 개념 없어 보이진 않던데. 형제도 없어, 혼자야. 건사도 안 되는 큰 집에 살아. 어제 술도 먹은 거 보니까 직장 일도 잘 안 돼요. 그냥 불쌍하고 짠한 20대 청춘 같은데. 두 가지가 짠한 청춘의 조건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뭐가? 자가 소유의 큰 집, 속상해서 술이라도 마실 수 있는 직장. 와, 상위 1%의 청춘. 뭐가 짠해요? 그런가? 아, 명품백도 막 사는 거 같은데. 명품백이요? 와, 부자네요. 바람아. 네? 근데 나 모르게 의뢰 들어온 거 있었냐? 아니요. 근데 지훈이는 청소하는 거 들고 어디 간 거야? 멀리 가셨나 봐요. 아까 차키 들고 나가시던데.